자, 다가 드시면서요. 다음 집 가는 거. 아, 뽑아요. 내가 먹던 건지 보세요. 라이기. 라이기가 뽑아. 라이가 이제 뽑았다. 자, 다음 갈집입니다. 네. 다음 갈집에서 네. 점심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 점심이요? 아, 점심이요?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은 심정으로 가면 좋겠다. 음식이 왔는데. 어, 나왔어, 나왔어. 라이가 빼봐라. 됐어, 라이가 뽑아. 아, 밥은 허동이 형네에서 먹었어. 됐어, 이거를. 와, 맛있는 거. 라이가 뽑았어, 읽어봐. 읽어봐. 라이 글씨 읽을 줄 알지? 제발. 제발, 라이가. 돌려, 돌려. 우리 집 나오면 큰일 나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읽어, 라이 읽어주세요. 유인해? 읽어주세요. 유인해. 유이집이 가는 거야? 한결이야! 지금 한 번도 안 했지? 있어? 한 번도 없었어. 어, 진짜? 네, 아, 좋은데요? 어, 엊그제 아이? 그러면 부모님이랑 그 집 가는 거야? 네. 아, 부모님. 자녀, 전체 일동! 커피 찾아와서 그만해도 당하신 혜수님께 위로의 인사!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이런 거 잘생긴다. 아, 잘생긴 이거? 이건 잘했어. 어. 안 그래도 오빠 맞았잖아.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집 되면 12시 되겠네. 그치. 와, 아, 진짜 너무 잘했구나. 종신 오빠! 나하고 간대요, 저희 집에. 정말? 신발, 나우야! 신발까지. 나하고 갈라고? 안 돼. 나중에 언니가 꼭 가자. 아, 나중에 언니네 가자. 울어. 왜? 가서 솜솜한데. 어떡해. 언니 가서. 한타만 아픈 못할 거예요. 언니 가서 섭섭하세요. 이제 엄마한테 와. 엄마 가야 돼 진짜로. 어. 나와야 언니가 진짜 꽃 갖고 올게. 약속. 포장. 아빠. 잘가자. 올게. 네. 이거 촬영하고 올게. 안녕. 나 울지 마. 올게, 라오 안녕. 삼촌 또 놀러 올게, 울지 마. 아, 라오 안녕. 어, 울어. 아빠. 슬퍼. 어떡해. 아, 라오 어떡해. 딸이 진짜 예쁘다, 오빠. 귀여워. 오빠, 저런, 저렇게 예쁜 아이프랑 애들 있어. 집도 저렇게 예쁜 모습도 행복해 보인다. 아, 그게 그래, 오빠. 집 있어, 아이 있어. 건강해야 돼. 나이 있어. 병 있어, 병. 병 있어. 그냥 하나 없는 게 건강이야. 건강이 없네. 자, 말씀드린 순간 이제 저희들은 이제 평창동을 자, 자주 끊어줘요, 자주. 깔끔하게 둬야 돼. 허동허동 금호동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한 거야, 미리. 허동허동 금호동. 아니거든요. 아, 근데 완벽한 100% 애드립이거든요. 자. 야, 우리 그런 얘기 한번 해보자. 효리 연애 신곡 나올 때 이 정도 반응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 나 이 정도로 있을 거라 생각. 난 이거보다 더 있을 줄 알았어. 이제 좀 있으면 빌보드 올라가야 되지. 성공개가 난 와 놀랬어 나도. 나도 놀랬어. 이제, 나는 나도 약간 걱정했어. 리듬이 그게 썩일 정도일지 몰랐는데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어, 근데 오 효리의 파워를 갖고 지금 놀래. 음악을 듣고 싶다보다 그 앨범을 소장하고 싶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요새는 컨셉을 얘기해줘. 뭐 칭찬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 뭐 어떻게 해? 근데 맞아요, 칭찬. 아니 근데 진심을 얘기하는 게 좋아. 진심. 그래. 야, 유인의 집 오는 거야 드디어 이제. 어, 진짜 처음으로 본 거야. 유인의 집 가면 유인 오빠랑 막 보는 거야? 우후! 아, 어, 이거 진짜 기분 이상하구나. 어떤 남자 연예인도 가지 못했던 데를. 아, 그러니까요. 어떤 남자 연예인도 가지 못했던지 오빠가 어떻게 알아? 다 이쪽입니다. 어, 이거 어떡해? 아, 어. 어, 이거 진짜 이상한데? 2층 아파트. 진짜, 진짜 얘기 안 했을 텐데. 어머나. 엄마! 호동 오빠 먼저. 어머니! 걔들이 뭐 대신아? 엄마! 와, 이... 형님! 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진짜 얘기 안 했나봐. 엄마! 세상이 어떤지 모르니까. 어머니,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 하시다가.
정우영 피처링. 어, 잠깐.